길게 업너 토스 폴리 오픈. 네. 힘을 빼고 탄력으로 때릴 때 그리고 타점을 잡아서 때릴 때 상대 그 받쳐놓고 때립니다. 가로막기 득점. 반대각 쪽 염해선 폴리 쪽으로 스파이크. 네. 대각으로 계속 그냥 타점만 잡아서 때리는 공격이거든요. 꽂는 서브 빠르게 폴리의 스파이크. 아 얼굴 맞고 나갔습니다. 아, 지금 폴리 선수가 완전히 꽂을 줄 알고 오늘은 남지원 선수가 맞았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홍금생명 좋은 수비 커버했습니다. 폴리의 스파이크 터치아웃. 네. 홍중앙 쪽 폴리 강타 누가요? 네. 일단 느린 화면 왼쪽 안테터 김산이 대각선 폴리의 오픈 스파이크로 2단 연결 왼쪽에서 스파이크 스트레이트 공격. 네. 세터의 토스도 뭐 완벽하게 폴리 선수에게까지 예. 연결이 됐네요. 현대건설 만듭니다. 오른쪽으로 네, 때렸습니다. 들어가네요. 크로스 공격. 네, 지금 공격은 상당히 좋은 공격이 들어가네요. 예. 김희진의 벽 넘어갔습니다. 폴리 대각선. 이상 수비를 할 때 이정철 감독이 강조하는 것이 그 바로 자세인데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서 좀 설명. 예. 네,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옆으로 이동해. 아, 노란 선수의 좋은 수비예요. 데스티니 또 약합니다. 아! 연속 걸어봐. 큰 무기는 역시 블로킹 득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블로킹 득점. 네. 넉점차 그리고 강한 서브 흐름을 탑니다. 그렇습니다. 퍼센트 정도의 성공률 예. 보여줍니다. 추가 득점 기회 폴리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바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불꽃가도 같은 스파이크 폴리의 백어택 터치아웃. 네. 언더토스 오픈 스파이크 네. 직선 쪽으로 그렇습니다. 김희진 차단됩니다. 블록 틀어진 듯하게 보여집니다. 다시 백이에요. 차단됩 김희진 가로막기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수 손에서 지금 성공이 나와야 되거든요. 공격 성공이요. 힘이 실리질 못했습니다. 박정아 가로막기 득점. 블록킹 타이 기록을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폴리 왼쪽. 네. 5세트 이번에도 조금 짧았어요. 폴리 후위로 공격합니다. 네. 남 두 명의 브로커 예. 다시 폴리 쪽 김세영이 동시에 빠졌고요. 블로커 김희진을 피해서 어택라인 근처 폴리 강타. 네. 이전 서브 폴리 중앙에서 백어택 터치아웃. 네. 관중석까지 떨어졌습니다.